아, 예, 안녕하세요. 아, 개업고사, 개업답. 아, 개업은 언제 하시나요? 손 없는 날 하신다고요? 20일 날? 왜 이날로 잡으셨어요? 손 없는 날 잡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주 운세에 따라서 좋은 길을 택해서 그날 개업을 하든 이사를 하든 무엇을 해야지 손 없는 날에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폐가 망신을 당하고 재산이 몰락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엉켜버립니다. 손 없는 날 하지 마시고요. 내 사주에 맞는 좋은 날을 잡아서 그날 개업식을 하십시오. 오전 중에 고사를 지내신다고요? 뭐 오전 중에 고사를 지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지내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출근 시간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 시간 때그 전에 맞춰서 오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보다. 그리고 이제 개업하실 때는 시루떡 있죠? 쌀한 반말 정도만 하세요. 시루떡 반말 정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막걸리 한세 통에다가 과일을 세 가지, 사과, 바나나, 배, 뭐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 하시고, 나물 한세 가지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술 안주가 필요하겠죠. 또 거기에다가 돼지머리가 있으면 좋아요. 돼지머리 하나 정육점에 가시면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일 내일이시네요. 근데 내일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좋은 날 길을 잡아서 하십시오. 물론 이제 개업을 하고 빨리 어떤 장사를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고 하시겠지만은 내 좋은 길을 잡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사 지낼 때는 돼지머리하고 배하고 사과하고 바나나 과일 세 가지만 사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물은 도라지하고 도라지하고 숙주나물도 괜찮고요. 거기다가 고사리 있으면 좋고 아무튼 뭐 나물 사장님께서 그냥 놓고 싶은 거 놓으시면 되고 실한 차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팥떡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팥떡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반말 정도 팥떡을 해서 이제 시루채로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걸리 세 통하고 소주 세병 하시고요. 그리고 돼지머리 같은 경우 술 안주로 이렇게 늘린 거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른 걸 하세요. 그 원래 그 고깃집에 눌린 고기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게가 눌려버려요. 원래 그건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술 안주용으로 써야지 돼지머리 대신에 눌린 고기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고. 개업덕은 고사를 지낸 다음에 그 이제 시루떡을 이렇게 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식구가 많고 또 돌릴 때가 많으면은 작게 잘라서 돌리시면 되고, 식구가 적고, 돌리시는 데가 작으면 크게 잘라서 크게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인원 수에 따라서 크고 작게 조정해서 잘라서 주시면 됩니다. 아, 저녁에 하시는 건 아니고 낮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에 한 2, 3시나 3, 4시나 그때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얘 사주에 맞는 날짜에 맞아서 시간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그 일단은 모든 게다 그렇습니다. 내 사주에 맞는 날짜를 선택해야지 손 없는 날 택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각 12띠가 있는데 어느 사람은 1월 달 태어나고 3월 달 태어나고 7월 달 태어나고 다달 수가 달리지 않습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손 없는 날 한다면 귀신들이 다 똑같이 예? 그날을 다 피해야 되는데 귀신들은 손 없는 날만 활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하루 종일 활동하고 1년 내내 365일 동안 활동합니다. 손 없는 날은 없어요. 귀신들은 내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좋은 날을 맞춰서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